자, 그다음 여러분들과 같이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연소가스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죠? 예, 이론 건연소가스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죠? 건연소가스량. 건연소가스량, 건연소가스량을 GOD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GOD. GOD 이꼴은 1-0.21A0 플러스 가스량이 되겠다. 가스량이 되겠다. 자, 요 공식은 여기에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요 공식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GOD는 1-0.21A0 플러스 가스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21A0.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건연소가스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실제 건연소가스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 건연소가스량을 우리가 G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GD 이꼴은 M-0.21A0 플러스 가스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건연소가스량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공기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는 것은 이론 건연소가스량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론 건연소가스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판을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C3H8개를 태워 보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를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CO2라고 하는 기체하고 H2O라고 하는 기체를 생성을 시킵니다. 탄소가 3개, H가 2, 4, 8,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2, 3은 6, 10개 나오니까 5, 5,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관련되어 있는 극끼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밑줄을 치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관련되어 있는 극끼리 밑줄을 치라고 이야기했죠. 자, 프로판 1노르말 루베, 1S 세제곱미터, 1S 세제곱미터를 태웠을 때, 자, 요것은 얼마가 나오겠는가? 그죠? 이론 공기량은 얼마 S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이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제곱미터 나와 있기 때문에 22.4 세제곱미터. 자, 요게 1몰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2.4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라고 했죠. 그럼 이건 5몰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산소량이 되니까 공기량으로 바꾸면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0.21, 0.21분의 5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바꿔 내실 수가 있다.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22.4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기량 A0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A0라고 하면, 그죠? A0라고 하면 0.21분의 뭐가 된단 말입니까? 5가 된다 이 말입니다. 0.21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대로 놔둘까요? 그죠? 0.21분의 5.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괄호 열고 1-0.21A0 자 0.21분의 그죠? 0.21분의 5 그죠? 0.21분의 5 더하기 가스량이지 않습니까? 가스량 자 가스량에서 요거는 3CO2가 되겠고 요거는 4H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 수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얼마, 그죠? 얼마 단위가 S 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 세제곱미터. 자, 그다음 초기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기법은 무엇인가? 정량적 평가 기법. 이것은 사건 수 분석, 결함 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 이 중에서 이 4번은 정량적 평가 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 기법이 됩니다. 이 정량적 평가 기법을 우리가 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죠. 수. 그렇죠? 예, 정성적 평가 기법은 AB, 정성적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ABC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BC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정성적 평가 기법은, 그렇죠? 정성적으로 표기할 때 정성적 평가 기법은 A가 공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정성적 평가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량적 평가 기법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 점수, 98점을 맞았다. 자, B라고 하는 사람은 90점을 맞았다. C라고 하는 사람은 85점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한 거 있죠. 숫자로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량적 평가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 기법보다도 정량적 평가 기법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렇죠? 훨씬 명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량적 평가 기법은 우리가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워야 되는가? 그죠? 여기에서 양자를 땁니다. 양결, 사원, 양결 사원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결자라고 하는 것은 결함수 분석법, 사건수 분석법, 원인 결과 분석법, 작업자 실수 분석법 이렇게 됩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법.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기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초기 사건으로 알려진, 그래서 해답은 사건수 분석법이 되는 것이다.